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음에 따라 이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, 카카오 선물하기, 마켓컬리와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와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는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높았다고 응답했습니다. 특히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.9%였는데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15.9%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억 원 한도로 부과해오던 정액 과징금 수준을 10억 원으로 높이는 등 과징금 부과책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